빵아, 안녕하세요. 저번에 제가 티어를 올리기 위한 필수 세 가지를 말씀드렸었는데요. 거기에 다른 분들이 이제 공격적인 그런 팁은 많은 것 같은데 수비는 팁이 없나요? 라고 여쭤봐 주셔서 이번엔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수비 팁 세 가지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다만 제가 기존에 수비 강의 영상을 찍었었기 때문에 내용이 아마 겹칠 겁니다. 근데 다만 조금 더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릴 테니 아직 수비를 잘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두르르까! 첫 번째, C 수비입니다. 기본적으로 수비를 할 땐 C를 누르면서 수비를 해줘야 하는데요. 왜 C를 누르느냐? 방향키로만 하게 되면 역동작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또한 섬세하게 수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대 공격수 근처만 맴돌다가 먹히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C를 써야 하나요? 달릴 때 빼고는 전부 C를 누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른 수비를 해야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C수비가 익숙해지셔야 다른 수비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달릴 때를 제외한 모든 상황에서 C를 누르십시오. 근데 그러면 태클은 사용 안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사용하셔야죠. 다만 언제? 상대가 내 태클 범위 안에 들어와 있고 확실하다고 생각할 때. 이 상황을 제외한 나머지는 C로 근처에 있다 보면 빈틈이 생기는데 그때 뺏어오시면 됩니다. 패널이네? 만들어야 되지. 좋았다. 두 번째, 침투 수비하기입니다. 피파4에서 가장 쉽게 먹히는 루트가 상대 공격수가 침투해서 넣는 골입니다. 그만큼 침투 수비를 막아주기만 한다면 가장 쉽게 먹히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 것이죠. 그러면 침투 수비를 어떻게 막나요? 수비를 하실 때 볼을 가지고 있는 선수만 보지 마시고 상대 공격수 움직임도 같이 봐야 합니다. 상대 공격수가 뛰려고 할 땐 무조건 커서를 변경해서 같이 달려주는 모션을 취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패스를 찔러도 수비수가 먼저 걷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커서 변경은 어떻게 해야 빠르고 정확하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풀백 사이드 쪽 커서를 잡을 땐 시프트를 사용하고요. 그 외엔 전부 S를 사용합니다. 커서가 안 잡힐 땐 이제 S를 다다다다 누르면서 최대한 빠르게 커서를 바꿀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바뀐다면 어쩔 수 없죠. 키보드의 숙명이니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큰일 났다 이거. 거기로 안 주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 나는 키감 잘 모르겠고 화면 깔끔한 게 좋다 하면은 창모드로 하셔도 돼요. 수직동기 켜서. 세 번째, 선수 커서 확실하게 잡기입니다.
제가 그동안 많은 피드백을 진행을 해오면서 느꼈던 것인데요. 티어가 낮을수록 이 커서 변경이 확실하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볼이 갑작스럽게 들어오면 커서가 엄청 흔들립니다. 막 최소 3번 이상 막 커서가 막 바뀌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선수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커서가 잡혔다가 풀리니까 그 사이에 선수가 멍청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서를 잡았으면 급한 상황에서는 그 선수를 잡고자 하던 것이 아니더라도 그 선수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 더욱 올바른 선택일 겁니다. 와, 씨, 볼이 안 뺏겨. 아니, 아우, 씨. 오, 좋아, 됐어. 와, 빨라, 빨라. 자,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제가 느끼기엔 수비라는 것이 워낙 광범위한 것 같아요. 매번 상황도 다르고, 뭐 크로스 수비도 있고, 태클 타이밍, 뭐 압박 타이밍, 협력 수비 등등 너무나 많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수비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는 제 수비 강의 영상을 통해서 알수 있기 때문에 기본이 탄탄하신 분들은 제 수비 강의 영상 보시면서 연습하시면 충분히 더 좋은 수비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전 이만 끝!